오늘은 여기, 네, 제목처럼 저희가 굉장히 좀 치열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자원주 진출이 시작이 되고, 네, 좀 다른 맹원분들과 만나는 요 시점이 사실은 제일 좀 치열한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맹도 굉장히 좀 치열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1장은 자원주를 선점하라. 자, 이른 공성전 개시. 저희 함랑맹이 지금 그 이른 공성전 직전까지 공성전을 쭉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치도 높았고, 공성지 점령 항상 제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저희 자원주를 좀 빨리 나가야겠다고 결정이 내부적으로 된 게, 이 연합군이 이제 창설을 되면서, 네, 일신맹, 도존맹.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세력이 지금 하나로 단일화가 돼 있어도 좀 불리하지 않겠냐. 자원주 빨리 나가자. 네, 그렇게 해서 자원주를 빨리 진출하는 걸로 해서, 네,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네, 이른 공성전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이른 공성 준비한 화면이에요. 준비하는 화면. 예, 지금 이 막사들이 다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합맹이거든요. 형초맹. 여기서 쭉 지금 보조를 해주신 거고, 이 수많은 막대기들. 이게 지금 다 사방에서 오고 계시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이제 그 저희 맹원분들이 지금 막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그 치열하게 준비를 해놓고, 이른 공성전. 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좀그 초반, 이 지역에서 나갈 때,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우면 이 자원주에서 빨리 자리를 잡고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난이도 있는 관문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맹원분들 참여 많이 해주셔서 잘 몰랐는데, 이게 그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거 이릉 뚫는 일이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 네, 50분 고, 이제 고 나온 거예요. 고 선멸부대부터 이제 여기 그 수비군이 있잖아요. 이릉에 지금 수비군이 있는데, 그 수비군을 제거하러, 네, 선멸부대가 지금 이 무서운 화살표, 무수하게 들어간 이 부대, 이게 지금 다한분한 분씩 직접 수동으로 컨트롤 해주신 겁니다. 지금 주둔 부대가 벌써 빵이 됐죠. 이러면 다 날라간 겁니다. 이거 제가 했었나요? 네, 제가 했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좀 공성 투입, 이렇게 해서 이제 공성 병기들, 네,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이 공성병기의 화력으로 이릉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게 그 약간 진짜 장관이죠. 요게 지금 한 90부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맞춰서 쫙한 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단결력이, 와, 진짜 뭐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군대에서도 보기 힘든 단결력. 그래서 이 이릉 전투가 되게 걱정을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네, 지금 한 6분 30초? 네, 이렇게 해서 이릉 전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릉 공략 직전에 이제 그 저희 지휘부에서 좀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이 강한하고 관중을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상락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좀 우리가 빨리 넘어보자. 왜냐면 여기 연합군 지금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저희는 이 이릉 공략을 생각보다 잘 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무가 돼서 상락공성도 한번 해보자. 요런 이제 목표를 잡고, 이제 우리가 길장 목표를 만들어서, 아, 요건 아니네요. 네, 이제 저희 그 맹원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요게, 먼저 이제 요게 저희 이제 길장 계획이에요. 이 루트는 우리 경험 많으신 부맹주님이 짜주셨고, 우리 이제 맹원분들이 초보자분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초보자지만. 네, 그래서 요런 포인트 해서 요렇게 요렇게 길을 따자. 서성하고 상락 쪽으로 요렇게 길을 좀 따주세요. 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 길작을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네, 길작하는 방법까지 해서 요렇게 좀 상세하게 최대한 우리 초보자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요런 것들을 저희 이제 지휘부에서 같이,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길작을 저희가 이제 쭉 이어가는데, 이 길작이 또 되게 감동이에요. 이걸 또안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한번좀 감동을 느낀 부분이,
이제 이게 저희 공성 직후 6시에 공성을 하고 1시간 됩니다. 근데 이 길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저희가 짜놓은 루트대로 좀 이렇게 줄 서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맹원분들. 근데 빈틈없이 지금 쭉 목적지까지 거의 빠짐없이 쭉이긴 줄이 지금 다한분한분 우리 맹원님들이에요, 지금. 네.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계속 있죠? 네. 계속 깃발도 꽂혀 있고, 다 이게 하시겠다는 의지. 이 부두 때문에 지금도 못 나가는데, 네. 저희가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길작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길을 쭉서 주십니다. 참, 참여도가 대단하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부두를 넘어서 길작을 만드는 거. 이제 밤이거든요, 11시? 네, 11시인데도 쉬지 않고, 네, 부두, 아까 여기 부두, 여기를 넘어서 또 길을 쭉 내주고 계세요. 계속 줄서 있으시죠? 깃발 다 꽂혀 있고, 네, 저도 줄은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니터링 중에 우연히 찍히신 분이 계세요. 이게 지금 새벽 4시거든요? 근데 요 길들을 저도 조금 만들다가 좀 쉬다 했는데, 잠깐 쉴 동안? 이 조유정님. 아니, 이 조유정님이 그래서 이거 끝나시고 또 움직이시나 혹시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냥 또 하실까? 근데 새벽 지금 1시, 4시, 4시 36분.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 시체님도 이런 길작을 진짜 안 보이는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평소에는 조금 이런 모니터링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눈에 띄어서 네, 제가 이렇게 녹화를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네, 요런 분들 덕분에 길을 잘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당 그 타일 연결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기록을 좀 재봤어요. 그래서 타일 점령이 한 개당 뭐 5분당 한 개, 1시간 12개 가능한데, 12시 넘은 시간당 두배 이렇게 점령해서 총 80개 정도 토탈 할수 있는데, 78개 타일을 연결한 겁니다. 네, 진짜 이 새벽 이 3시 정도에 거의 줄 서 계시던 분들이 타이머 재고 다쭉 만드신 거예요. 이른 공성전부터 상락길 있기까지 이제 맹원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 잘 해내오셨기 때문에 저희 지휘부, 특히 이제 제가 다소 모험적인 전략을 좀 짜보기로 합니다. 이 상락을 좀 빠르게 치고 나간 다음에 이 관중의 요충지에 네, 자리를 좀 잡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락을 좀 빨리 치고 나가서 이런 전략적 요충지, 이런 데를 봉쇄를 하고 유리한 곳에서 싸우자. 이렇게 한세 가지 포인트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해보자. 이렇게 저희 지휘부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빨리 상락치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 당시에 이 월지성 치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이 연합군 이제 일신 분이신데 이쪽에 워낙 고수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전력이 강하다고 좀 얘기가 이렇게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유리한 전선에서 싸우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저는 3인이라서 경험이 없어요. 이 상락을 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불안감은 한편으로 있었지만 이번에 이걸 못 두르게 되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작전이 좀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 이 타이밍에 저쪽 분들이, 일신 분들, 네, 일신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월지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 관중으로 먼저 들어와서 진을 치느냐, 요 싸움이 된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실시간으로 11시, 네, 한 조금 넘어서, 쯤에서 치고 계셨고 저희는 이제 여기 공성이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니 되나 안 되나 막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여기 월지성 공격하고 있다 좀 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지성 공략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역시 자원주에서 재정비를 다 하고 나서 여기 자원주 강 안에서 재정비를 하고 나서 치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저희 상락 공성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급한 마음에 내린 결단이 저희 함락맥의 첫 번째 실패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신분들이 혼란한 상황에서 뭉치셨어요. 그래서 지휘 아래 굉장히 빠르게 작전을 개시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고 두개 연맹을 통합까지 이루시면서 지금 여기 월지성을 이렇게 치고 나가시는 그 전략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하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진심으로. 네. 저는 우리 맹원분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그 혼란 수습하고 규합하시고 나오신 거니까 진짜 대단하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락공성 실패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네, 이제 저녁에 공성 일자를 저희 이제 맹원분들한테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사작과 병력 모집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상락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상황을 이렇게 그 상락 쪽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이쪽에 막사작 병력 모집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다시 복기해 보니까 뭔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던 부분이 뭔가? 네, 좀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부터 좀 조용하게 성을 먹고 계시던 분들이 강동 쪽에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우호맹이라서 요게 저희 우호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네, 요게 원래는 그 저희 우호맹이 아니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좀 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강동 쪽에서도 조금씩 세력을 이렇게 키워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바로 강동의 오맹이었습니다. 오맹. 그래서 아직 그 일신맹의 전력을 저희가 온전하게 좀 파악을 할수 없었던 저희 함락에서는 우군이 되게 절실했습니다. 같이 싸워줄 아군. 네, 그래서 공성 시작 전에 강동의 그 오맹의 외교관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 강동 오맹의 부맹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맹주님께서는 당시에는 활동을 좀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해 이 부맹주님이 계신데, 네, 그 부맹주님께서 좀 정말 되게 겸손한 자세로 제 대화에 네, 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오맹, 강동의 오맹이 시즌 1을 좀 즐기자는 의미로 이 소수 정예로 편하게 즐기시고 계시고 또 쟁에서 어떤 좀 무게의 추가 될수 없다. 굉장히 겸손하신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날 오전에 일심 측에서 사실 먼저 연락을 좀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 저희 월지성을 뚫고 나오신 거 일신분들. 저도 사실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제 강동에 온 분들 계시지.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던 건데 제가 한 발도 늦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절박해진 거죠. 서로 이제 전력이 어떤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맹 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그 굉장히 좀큰 힘이 될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부맹주님께서는 시간을 좀 달라고 네 같이 플레이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셔야 되니 시간을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날 9시였나요? 네, 상락공성전이 9시였는데 8시 좀 지나서 좀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는데 합류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주 큰 힘이 네,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상락공성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4장 갈게요. 네, 운명의 상락공성전 2차전이죠. 상락 2차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우리 함락맹. 이제 그 어제 24일 기준으로 23일날 그 실패가 타격이 엄청 컸어요. 이 상락. 문제의 상락. 타격이 엄청 컸는데, 이제 맹원분들께서 다시 일치단결을 해주셔서 상락을 한번 넘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상락 앞에 수많은 막사 지어지고, 좀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네, 대거 오셨어요. 그래서 24일, 상락 공성전, 네, 9시 목표로 잡고, 지난 그 공성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이 주둔부대를 이 제거를 못했어요. 6만에 20 곱하기가 돼 있는 건데 이 주둔부대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저도 감이 없었고 저희 이제 맹원분들도 감이 막 있지 않으셨습니다. 네, 운명의 상락공성전 제목도 딱 정해놨죠. 운명의 상락공성전 40
5초. 네, 이때 제가 조금 빨리 가긴 했네요. 그래서 선별 부대부터 이제 들어가죠. 저도 뭐 가릴 거 없이 1군, 2군 다 때려 부었습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 부대가 공격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제 관량이 중상. 제 1군 부대인데 아니 제대로 이기지도 못했어요. 무승부가 뜨면서 비겨버리고 우리 이제 고수분들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쭉 7부대까지 깠습니다. 깠는데도 아직도 3부대가 좀 남아있어요. 하우돈님도 좀 들어가시고 뭐다 들어가시죠. 3부대 요게 지금 없어지질 않습니다. 진짜 지금 보이시죠? 네, 빠지시는 분들. 이게 지금 보통 1군으로 다 오셨는데도 여기 공격을 해서 지금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두 명의 부대가 남았고 이때 사실을 좀 되게 초조하더라고요. 아니 뒤에서 더 와주실 분이 계신가? 더 여기를 좀 없애실 분이 계신가? 네, 우리 이제 지휘관님 지금 오시죠? 네, 선멸진군. 마지막 남은 요두 부대, 6만의 두 부대, 12만의 병력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성락공성의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하죠. 네, 요 시간이 지나면 이 주둔 부대가 다시 6만의 2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병력이, 아, 이제 줄었어요. 네, 드디어 줄었고, 우리 지휘관님, 강끼리님인데, 이때 이제 공성, 투입. 그래서 이제 또 장관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공성병기를 다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하고, 요 겹쳐있는 거 아까 1응에서 부셨던 화면이죠. 네, 이게 지금 저희 아까 이름보다 더 많거든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115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115명이 아니고 115부대가 붙어 있는데 요게 이제 한 번에 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할 상락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평탄화를 시키자라는 의지로 네, 이제 공성병기가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아, 이때도 약간 그좀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네, 좀 이게 되게 힘들었던 그 지난날 생각이 나면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마침내 정벌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퇴각하시는 분들 진짜 아, 이게 진짜 한분한 분이라는 게참 놀라워요. 그리고 바로 또 길잭하러 가시죠. 네, 저희가 길잭 계획도 이제 말씀을 아까 저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 또 이제 길작 요원들 또 일제히 들어가십니다. 1번 루트, 2번 루트, 3번 루트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 각 루트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요 타일들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목표는 여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도착할 수가 없는 상황.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맹원분들의 이 길작 능력을 믿고, 네, 이 남전. 일단 우리가 이 남전을 마지노선으로 하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작 부대님들께, 그리고 저 포함해서 모든 맹원분들이 합심해서 이제 길을 파기 시작합니다. 남전까지. 쭉 길을 파요. 요게 이제 첫 전투거든요? 아니, 지금 보시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전에 전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본건 여기 처음입니다. 우리 이제 장하군단님이 정찰병을 이제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젠게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되게, 오, 긴장되고 박진감 넘치더라고요. 네, 이제 요 장하군단님의 부대가, 이제 그 일심의 혼탁님의 정예의병 용맹한 기병대 하나를 제거를 하신 건데 와, 이첫 부딪힘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제 25일날 저희가 처음으로 적과 조우를 하면서 네, 부딪힌 상황. 이게 이제 그 정연성 네, 1시 정도의 이 분위기 이렇게 지금 그 불타고 있고 싸움이 지금 계속 국지전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타일에 지금 뭐 대타라는 일신문의 기분도 계시고 네 이제 그 화인이라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여기랑 부딪히면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멈춰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막사도 계속 좀 우리 맹원분들이 부지런히 지어주시고, 네, 이렇게 전투가 국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포토제닉이라고 제가 좀 캐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교초님의 옆에 누가 치킨이라는 막사를 지어보셨어요. 아, 이거 교초님 본인이 지으신 건 분명히 아닐 거고, 누가 지어놓으셨는지 제가 이제 봤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교촌의 네, 치킨 막사. 마치 닭을 튀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세히 보시면 닭을 거꾸로 매달아서 전기구에 좀 굽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이제 이게 최근 상황이에요. 네, 전투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빨간 땅이죠. 아까 보시던 그 2번 부두 앞에가 좀 빨간 땅이고, 많은 그 적분들이 모여 계세요. 모여 계시면서 저희랑 지금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건데, 제가 좀 두서없게 여기 가주세요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참 명원분들께서는 어떻게 찍어주셨어요. 진짜 여기 가자 그래서 찍어주셨는데, 저는 이걸 전투를 어떻게 해야 좀 잘할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진짜 몰라서 이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 의욕만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착한 맹원님들은 다 가주시고, 저도 이제 다 가기는 가거든요. 네, 이쪽으로 재배치한 다음에 다 들어가는데, 여기 전투에서 저희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 맹원분들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대패를 해요. 이게 대패라는 장면까지는 제가 마음이 아파 다 찍지를 못했는데, 이 대패를 하게 된 이유가, 보통 상성이 있잖아요. 이 궁병한테는 방패병이 유리하고, 뭐 이런 방패병한테는 기병이 유리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가시면서 이 제리님의 지휘하에 각계격파가 다 된 겁니다. 저희 매원 불쌍한 매원님들이 이 지휘관 잘못 만나서 아, 다 각계격파가 돼요. 이렇게 지금 궁병이 오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이 제리님이 조유정님도 보고 계셔서 퇴각을 아주 빠르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점령전이 이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맹원분들도 멋진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여기가 이제 교촌님 목적지에 찍힌 거거든요. 이게 지나가시는 길에 만나는 적들을 지금 딱 격파를 하시면서, 네, 이제 다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여기 두 부대. 그래서 저도 이제 뭐지? 봤더니, 네, 이렇게 이제 네 부대를 물리치시고 자리를 잡으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실패했던 게 11시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포기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졌는데, 5시 다 돼가는 시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들어가니까 네, 지금 아니 어느 순간 아니 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그 상황을 어떻게 또 밀고 계셔서 이거 뭐지? 그래서 저도 그때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27일에는 뚫어낸 곳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맹원분들이 계속 좀 공격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요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일신 분들께서 오늘 오후죠?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일단 네, 잠시 전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저희 지나왔던 좀 모든 스토리,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